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버글 여러분들, 휘둘기 사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해리포터 덕후잖아요. 이렇게 뭐 옷 입은 것도 보면 나오겠고, 해리포터 카페가 있대. 나도 되게 늦게 알았어요. 내가 작년에는 몰랐어. 작년 할로윈 때는.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한번 이 해리포터 카페에 와봤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943 카페라고 써있죠? 네, 킹스크로스 9와 4분의 3입니다. 해리포터 덕후이신 분은 아시죠? 네, 해리포터 그 호그와트로 가는 열차 이름이잖아요. 아, 열차 이름? 역 이름이잖아요. 아, 여기까지. 이게 다 이 카페예요. 입구에 다이애건 엘리를 재현해 놓은 듯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안에 상품까지 디테일했어요. 건물 뒤편을 가니까 이렇게 빗자루가 여러 개 있는 이른바 빗자루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야외 포토존인데 저도 그래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빗자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런지 또 길어서 그런지 의외로 포즈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못 잡은 걸 수도 있겠죠. 정말 모델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구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1인 1음료가 원칙이라고 하며 결제를 해야만 내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카운터 반대쪽에 올리밴드의 지팡이 상점을 재현해 놓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저게 다 빈 상자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포토존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지된 숲을 연상시키는 계단을 지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거울에 943인 펍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술집인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딱 전형적인 서양 술집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명이 되게 어둑어둑하고요. 그렇게 뭐 해리포터 카페 술집 하니까 딱 리키 콜드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다이애건 엘리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다이애건 엘리로 가는 그 벽돌벽, 두드리는 벽돌벽이 없는 게 아쉬웠어요. 여기는 4층 기숙사입니다. 네, 한쪽에 옷걸이와 망토가 잔뜩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를 걸쳐 입고 기념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 교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별로 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여서 그런지 테이블이 다 침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도 별로 없더라고요. 포토존에서 촬영을 했는데 의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좁아서 안 그래도 잡기 힘든 포즈가 좀 더 어려웠고, 그리고 바로 뒤에가 창문이어서 햇빛이 역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진이 어둡게 찍힙니다. 여기는 밤에 찍는 게 차라리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밤에까지는 안 있어봐서 모르겠네요. 자, 먹어봅시다. 지금 이거 먹고 여기도 기억해서 찍어야 돼. 층마다 있어 이게. 이게 지금 뿔뿔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소세지입니다. 네. 맛있네. 정말 내가 만약 홍대 살았으면 컨텐츠 찍을 때마다 여기서 찍었다. 진짜.
아 참 맞아. 그 여기 킹스크로스 1943? 아 1943이 아니고 1943 오마이갓. 부하 4분의 3 킹스크로스 여기가 반려동물이 출입이 안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말 잠깐잠깐만 꺼내서 촬영을 한 거지 지금도 놓기 이동장에 넣어놨어요.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여기를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절대 여러분의 뭐 앵무새랄지 반려동물 절대 데려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려오면은 네, 잘못하면 퇴장 먹을 수도 있어요. 해리포터고 컨셉이 이러고 하니까 물론 정말 나만의 착각이지만 난 여기 동물 출입 괜찮을 줄 알았어. 특히 말 그대로 해리포터 하면 마법사고 이제 뭐 마법생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난 되게 괜찮을 줄 알고 왔는데 아 여기는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 큰일 났네. 근데 사장님이 새를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이라고 좀 더 귀여운 애를 데리고 올 걸 그랬어. 아쉽구만. 어 근데 소세지가 맛있고 하긴 한데 이 빵은 빵이 문제야. 빵을 지금 먹고 있는 이유가 소세지를 계속 먹고 있으니까 너무 짜. 이거 잘 먹어. 맛있네. 이거 맛있네. 책상에 책들이 있길래 한번 떠들어 봤는데 어떤 책이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곳의 방명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흔적을 남겨보기로 했습니다.